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매운 예약 제102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1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신축년 병신월 이민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이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임수가 되겠습니다. 자, 신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일간 임수라고 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 제가 숫자를 붙였죠.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의 기운은 임수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냐? 계수라고 하는 것도 물의 기운이죠. 원래 목화토금수라고 합니다. 목화토금수라고 해서 이걸 오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겠지만 나무를 뜻하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뜻하는 거죠. 흙.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이렇게 의미하게 되면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과 또 이거를 음양으로 다시 구분해서 음양 오행을 가지고 생극재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지로 형충회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사주의 기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리학에서 목화토금수라고 하고요. 우리 불가에서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도 지라고 하는 것은 토를 말하는 거고, 수는 물을 뜻하는 거고, 화는 불을 뜻하는 거고, 풍은 바람풍자. 아, 바람은 바로 목을 뜻하는 겁니다. 우선 뭐한 가지가 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빠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불가에서 이제 말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있죠. 그래서 불가에서도 똑같습니다. 뭐 지수화풍의 작용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생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명리학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음양과 오행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 본다. 좀 어떤 사상적인 것에 있어서 보면은 좀 불교 사상하고 또 명리학의 어떤 사상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 대미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 중에서 수, 즉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또 마찬가지로 계수라고 하는 것 역시 또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다 하더라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 중에서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를 양수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해서 이거는 음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양의 기호를 가지고 있는 것, 매우 넓고 깊고 방대한 양의 물이라고 해서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인 양수에 비해서 물의 양이 작고 굉장히 조금은 아담한 규모의 이런 물을 의미해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옹달샘 같은 것이라든가 사람이 마시는 음용수 같은 것이 바로 계수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해서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를 이루는 아주 막중하고 큰 개념의 물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방대하고, 그 물의 양이 바다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양의 수원을 가지고 있지만,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시냇 물 내지는 산에 있는 작은 물줄기 같은 거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물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물은 갖다가 뭘 잘해야 되죠? 치수라고 하죠. 물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우리 조선조 때도 그랬고, 고려 때도 그렇고, 이전에도 뭐냐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라든가 제왕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물어도 안 되는 거고요. 너무 또 홍수가 나서 물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참 요즘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치수 작업을 잘 못해가지고 엄청난 사람의 엄청난 인명 피해하고 재산 피해를 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일주일 넘게 1년간 내릴 비가 하루 이틀 사이에, 2, 3일 사이에 막 1000mm 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거의 뭐 재난 수준에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중국, 일본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렇게 큰 물의 피해는 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한데, 오늘부터 앞으로 일주일간 우리나라도 좀 비가 좀 많이 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치수 작업 같은 거, 하수관이라든가 상수관이라든가 이런 배수 관련된 것들도 물이 많이 오게 되면 물을 또 담아놔야 되고요. 또 물이 모자랄 때는 또 담아놨던 물을 다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것인데, 임수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큰 물이기 때문에 바다 강수와 같기 때문에 너무 많게 되면 범람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너무 약하게 되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는 거고, 비가 안 오면 가뭄인 것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 임수가 왕했을 때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합니다. 무토는 큰땅 흙으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또 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날씨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로는 조우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만약에 임수일간이 약할 때는 무토 병화를 쓰지 못하고 이때는 인성이 뭘 쓴다? 인성이 금으로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임수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내일 또 공부하겠지만 우로수와 같고요. 작은 옹달샘과 같기 때문에 이런 작은 옹달샘, 사람이 마시는 물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탁해지면 안 된다, 탁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왕할 때 무토라고 하는 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계수는 신왕에도 왕해도 뭘 쓰지 않는다? 무기토를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가 기본적인 틀입니다. 물론 계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토를 쓰는 경우도 있고 기토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계수는 토를 관성을 쓰는 것이고, 계수는 항상 금이 있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 마찬가지로 인성을 뜻하죠. 인성이 있어서 계수를 계속 생조해 주어야지만 작은 물은 계속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흘러야지만 계수는 탁해지지 않는다. 자, 금 중에서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인이 되는 것이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편인이 되는데, 음수인 계수는 정인인 계수로 생겨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신금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임수, 계수, 같은 수레, 같은 물의 기운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추가 지나면서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계절은 미월이라고 하는 것, 계절 4, 5,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여름이었다라고 하면, 신유술월은 이거는 가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월은 초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중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술월은 모추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물론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만추라고도 하고, 개추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초추는 맹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초추맹추라고 하는 뜻은 초가을이라고 하는 뜻이고, 모추, 만추, 개추라고 하는 뜻은 개수가 아니죠. 개추였죠. 개추라고 하는 뜻은 늦가을이라고 하는 뜻이죠. 늦가을. 그래서 개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을도 신월, 지금 같으면 그래도 여름의 온기가 아직 따뜻한 뜨거운 열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낮에는 좀 뜨겁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 이것이 이제 중추 6월로 넘어가게 되면 낮에도 뜨겁지 않고 서늘한 그러한 아주 쾌적한 기후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땀나는 거, 뜨거운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가을을 좀 더, 겨울은 너무 춥고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가장 적절하게 사람이 살수 있는 가장 좋고, 그리고 가을은 좀 풍요롭죠. 과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이제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세상도 풍요로워지는 계절이 가을이 아닐까. 이 가을에 뭐가 있습니까?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왜냐하면 기후도 살기도 좋고 기후도 좋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다음에 오곡백과 들판에는 곡식 익어가고, 그다음에 과실수에서 배나무, 사과나무, 감나무에선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계절이 가을이지 싶고요. 그때가 가장 좋을 때가 이런 술월에 6월에 해당이 되는 거고, 술월은 이제 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과실도 다 이제 나락도 다 베고 해서 조금은 삭막하면서 조금 있으면 겨울로 넘어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수월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풍요롭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약간 어떻다, 삭막하다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수월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 6월 정도가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시절이다. 그리고 신유수월은 금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행상 금이 가장 왕하죠. 임묘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봄이면서
봄이면서 이건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4, 5, 미, 월은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이고, 신, 유, 술, 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이고, 해자, 축,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간이든 간에 목, 갑을, 병정, 부귀, 경신, 임계 10개의 일간 중에서 어느 월에 태어났냐, 인월, 인묘진월에 태어났냐, 사오미월에 태어났냐, 신유술월에 태어났느냐, 내지는 해자축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같은 임수일간이라 하더라도 인묘진월의 용법, 사오미월의 용법, 신유술월의 용법, 그다음에 해자축월의 용법이 용신을 추용하는 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신월 같은 경우에는 수도 왕하지만 금이 왕한 계절이고요. 또 신, 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지장간을 놓고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암장되어 있습니다. 신중에 있는 무토는 취용하지 않습니다.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신중에 있는 무토는 용신으로 취용하거나 격국을 볼때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신월, 신은 임수하고 경금만 취용, 용신으로도 쓸 수도 있고 격을 취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이르게 되면 인성인 금이 왕해서 일간 임수를 생해주는 것도 있지만, 신월은 임수 자체가 장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일간이 생도 받고 통근도 할수 있다. 그러면 신월의 임수는 일간이 왕하다 약하다, 신왕하다가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임수일간은 신왕하게 되면 뭐예요? 임수 자체가 너무 왕하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몰아치고 휘몰아치고 쓰나미가 일고 파도가 일고 너울이 치는 그러한 파괴력을 드러나기 때문에 임수가 왕하면 무토병화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도 무토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무토를 얻어서 제방하는 것이 어떻다?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도 왕하고 수도 왕하다. 금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다? 한습해진다. 차가우면서 습해진다. 물론 겨울처럼 얼음이 얼 정도의 냉기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습, 서늘해지면서, 지금 비가 오죠? 여러분, 신유술월에 비가 우중충하게 올때 밖에 한 시간만 있으면 한기 듭니다. 그때도 환절기 같은데 감기 들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패딩이라든가 따뜻한 보온 장치를 하지만은, 가을 같은 경우에는 좀 방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거우니까 그냥 얇게 입고 나갔다가 여름, 밤에 추울 때 감기 걸리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죠. 그래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습해지기 때문에 아울러서 뭘 쓴다? 병화를 같이 써주어야지만 무토가 힘을 내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 신월은 금수가 왕하지만은, 신월은 병화 무토가 전부 병지라고 하는 곳에 이르기 때문에 병화 무토가 같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병화 무토가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신월의 임수 제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후도 할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수 있다. 정리하면 신월의 임수는 칠살 무토와 재성 병화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주의 배합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에 해당되는 물 양수라고 하는 임수가 금왕절인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 용신 필요 없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격국 용신은 반드시 살펴봐야 될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신살, 쓸데없는 공망, 쓸데없는 삼재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격국을 조금 더 공부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격국을 볼 때는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월지라고 하는 것을 놓고 비교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일간은 수죠. 수 중에서도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는 금이죠. 금. 금은 어떤 금? 이것도 양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해죠. 금생수. 수를 생하는 역할. 그리고 월지가 일간을 생해주는 거니까 일간 입장에서 나를 생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생해주는 것. 생 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를 생겨준 것 인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인성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게 되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대양, 양대음의
배합이 되는 것이 정인인 것이고요. 편인은 양대양, 음대음이 편인이 되는데 오늘은 일간은 일간도 양, 그다음에 월지도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인이 아니라 편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편인 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신월은 인성인 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임수 일간도 왕하기 때문에 자식도 왕하죠. 신금 입장에서 임수는 자식이 되니까 모왕 자 상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일간 임수는 왕하면 충분한 성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무토를 쓰고요. 무토를 쓸 때는 항상 병화를 같이 아울러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명식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축토는 물론 임수 입장에서 정관이긴 하지만 축토 안에는 축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무엇이 있냐면은 계수, 신금,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기토가 정관이긴 하지만 계수, 신금이 들어 있어서 정관이지만 임수 자체가 축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병화가 월간에 이렇게 있는데 이 병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때 조후하고 무토를 생조해 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를 뭐 병임충이라고 해서 일간 임수가 병화를 극한다고 해서 이거를 병임충 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이거 임수가 병화를 축해서 나쁜 것 아닙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일간은 심판과 같기 때문에 병화가 있다고 해서 충하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병인 충 아니라고 하는 것.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병화 자체가 지지에 여기까지만 보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임수 입장에서 정인이지만 병화가 신금을 보게 되면 이거는 병화일간이 신금을 보게 되면 내 정제를 보는 것과 같이 해서 서로 병신이 뭘 한다? 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탐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병신은 이런 병신이 아니고 천간 병화 천간 신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죠? 병신이 탐합하기 때문에 병화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굳이 임수가 신월이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테 다시 신금이 있어서 병화 임수를 생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축토신금 솔직히 있어도 의미가 별로 없고요.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칠살인 무토 병화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임목을 보게 됐죠. 임목, 이민일주. 이민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춤을 잘 추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앉은 자리에서 이민일주는 식신생지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총명하고 재물, 돈을 벌수 있는 어떤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일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월에 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병임충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인신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주를 볼 때는 일간과 월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월지라고 하는 것은 충해도 안 되고 합해도 안 되고 좀 월지 자체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월지가 충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인신충하게 되면 임수가 여기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임수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인신충하게 되면 임수가 뿌리를 뒀던 신금이 깨지게 되죠. 신금만 깨지느냐?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뿌리가 되는 것인데 병화가 아무리 신금하고 탐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병화의 뿌리가 되는 것인데 인신충하게 되면 일간 임수의 뿌리가 깨지고요. 병화의 뿌리가 같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사주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신충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자, 오늘 명식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서 뿌리 같은 들에서 일간이 왕하다. 그래서 무토병화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신충하게 되면 임수의 뿌리인 신금이 깨지기 때문에 물론 인신충하게 되면 신금보다는 임목이 더큰 상해를 입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임수가 뿌리가 깨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쉽게 말하면 바가지가 있잖아요. 바가지. 온전한 바가지가 500cc를 담을 수 있는 바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바가지가 예를 들어서 깨지게 되면 뭐예요? 500cc를 다 담지 못하죠. 그래도 좀 깨진 바가지 중에서 조금 상한 쪽을 이렇게
에서 물을 따르게 되면 물을 받게 되면 뭐 많으면 한 300, 그 적으면 한 200cc 정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인신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임수일간이 거의 예를 들어서 100%의 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인신충이 되게 되면은 100%에서 한 40%, 20~30%로 쭉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수일간 자체가 그렇게 왕하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축토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은 임수 자체가 존립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지만 역시나 사주지지에 월령이 충하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조금 불안한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조금 건강이 좀안 좋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목이 이렇게 상해를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금이 충하는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금이 폐, 대장 이런 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아토피가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코로나19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어났는데 코로나 감염이 어렸을 때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자시가 되면 그래도 임수가 이 신금은 조금 깨졌다 하더라도 양인자시 뿌리를 둘수 있고 경금 신증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시가 되거나 또 신해시도 마찬가지예요. 신해시가 되면 일간 자체가 이거는 월령이 좀 충이 됐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남자로 태어나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경자시 신해시는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남자로 태어나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신축시, 이민시, 개미시,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쭉 들어오는 생시들은 이거는 대표적으로 하나만 써볼까요? 자, 을사시, 아 병호시를 한번 써줄게요. 제일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다른 거하고 그걸 지울 것이 아니라 얘를 지워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병호시 이렇게 쓰게 되면은 물론 1호 회곡된다고 해서 인신충이 이거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수일간이 딱히 뿌리 돌 곳은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하고 탐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은 임수를 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합하느라고 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탐합 망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탐합망생이라고 하는 것은 합을 탐하느라고 쉽게 말하면 연애하느라고 생하지 않는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생하는 소임을 가지고 있는데 병화를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신금은 병화를 하고 합하느라고 임수를 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간신히 중에 있는 신금에 이렇게 뿌리를 둘수 있지만은 핵심적인 건 이거잖아요. 이것이 깨져서 임술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생시를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임수일간 이건 매우 약한 겁니다. 그죠? 신월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중간에 한번 고난이 한번 있죠. 항상 무술대운 때 이거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운세 자체에서 남자로 태어났다 병호대운에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다시 목화운이 왕해지게 되면은 화는 금을 극하려고 할 것이고요. 목은 일간 자체 기운을 더 과설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별로 운로 자체가 썩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민계묘 갑진 을사병호 정미까지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무신시 같은 경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토가 이렇게 들어오긴 하지만 무토 신금 이렇게 같이 들어오긴 하지만 인신상충되는 상태에서 여기에 뿌리는 들수 있다 하더라도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 사주는 물론 갖추기는 무토 병화를 모두 갖췄다라고는 볼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금수운으로 가도 조금 한습되는 게 문제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금순으로 가게 되면 무토도 약해지고 병화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한습해지는데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대운이 이렇게 금순으로 갈때 세운에서 목화운을 만나면 그나마 그때는 낫다라고 하지만은 역시 세운보다는 대운 큰 틀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가장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무신시가 예를 들어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물론 무토라든가 병화는 왕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인신상충된 상태에서 목화가 왕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임수가 약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신충하는 상태에서 다시 신금 무토를 보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원래는
이거 인신 충만되지 않았다. 만약에 이것이 저번에가 임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임진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무신시 잡고 저는 이건 분명히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건 목화운도 가면, 물론 이 사주는 괜찮은 사주가 될수 있지만은 이것이 진토가 아니라 오는 이것이 임인이라서 인신충이 되는 상태에서는 무신시가 어느 대운으로 가든 그렇게 썩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기우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유금이 있어서 금을 생하는 임수를 생하는 그런 것은 뭐 있지만은 역시나 화운 간다 하더라도 화운 가게 되면 금은 좀 약해질 것이고요. 역시나 이것도 수운이 가게 되면 조후의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 중화라고 했고요. 중화를 할 때는 왕쇠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한 연애 중화를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임신충으로 인해서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의 중화를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술씨도 마찬가지로 별로 경술씨가 되면 이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지만 역시나 조후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출산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